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3개월 차 된 라미입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벌써 한 3개월 차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냈고 수술 후에 좀 회복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술하고 나서는 진짜 너무 비몽사몽해가지고 병원을 도망치듯이 약간 나간 기억이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퉁퉁 부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도 이제 이렇게 쿠션 이렇게 받쳐놓고 자고 얼굴 붓기 좀 가라앉히려고 호박즙이랑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한 게 제가 코 수술을 따보니까 되게 콧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네, 그래서 한 이틀 차까지는 콧물 좀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3일 차부터는 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일상생활 할 때 조금 숨 쉬는 거라든지 불편함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반응도 궁금해요. 어땠어요, 좀? 진짜 다들 너무 잘 됐다고. 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잘 돼가지고 다들 눈이 두 배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이 작았나 하고 전에 있던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됐구나를 느꼈고 특히 코 같은 경우도 진짜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냥 제 원래 있었던 코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자연스럽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어디 했는지 한 번씩 다 짚어줘야 되고 그걸 왜 했는지 계기를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은 이마 지방 이식을 했는데 제가 눈을 크게 뜨면은 이마에 좀 주름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마 지방을 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름 같은 게 이렇게 눈 크게 떠도 안 생겨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제가 앞쪽이 좀 몽고주름이 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간이 좀 멀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앞트임이랑 이렇게 쌍꺼풀이랑 밑트임, 뒤트임 이렇게 다 같이 하니까 눈이 진짜 탁 트이면서 엄청 시원하게 예쁘게 탁 터져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콧대가 아예 없던 편은 아니었는데 좀 뭔가 조금 삐뚤어진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콧볼 부분만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가지도 않고 딱 제가 원하는 라인이 돼가지고 너무 만족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제 수술로 첫 수술에서 보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만족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좀... 저는 이제 앞트임 부분이 너무 시원하게 트여서 너무 만족 중입니다. 예쁜 그 미간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코를 얘기해보자면 코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수술을 했어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이랑 비중격, 귀연골 이렇게 넣고 이제 비개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이랑 코를 함께 진행하면서 붓기랑 통증은 좀 어땠는지 듣고 싶은데 주차별로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주차 때는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붓기가 제일 심할 때여가지고 산책하고 다니고 맨날 거의 하루 종일 그러고 2주차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일상생활하는데 더 부담이 없어가지고 뭐 카페를 간다든지 친구를 조금 만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3주차부터는 이제 그때 실밥도 다 뽑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3주차 이후부터는 좀 일상생활에 복귀가 완벽하게 됐던 거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눈, 코 이후에도 이마 지방 이식이랑 이제 아큐리프팅 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옆태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카메라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예쁘게 해. 확실히 여기 턱살이 두 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맞아. 아니 그때 라미님도 말씀하셨던 게 웃을 때나 이렇게 밑을 볼 때 좀 툭하게 잡히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지금은 화면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진짜요? 그건 만족할 만하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눈, 코, 뭐 아큐리프팅, 지방이식까지 했는데 제일 만족하는 게 딱 하나 고르자면 뭐가 있을까요? 눈이요. 근데 제 얼굴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여기 비교샷 들어갑니다, 비교샷. 네. 눈 예쁘단 소리를 진짜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수술 후에? 네, 진짜. 진짜 만족. 혹시 병원 추천하고 다녔어요?
진짜 궁금한 친구한테 말해주긴 했어요. 어, 네. 근데 진짜 많이들 잘 되면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쵸? 근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끝!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뾰앱을 다운받고 몰깡을 검색해주세요.